오늘은 허경영의 세계 통일 경제 정책, 그것이 중산주의입니다. 여러분들은 요거 내 강의를 잘 안 해서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중산주의지, 이 자본주의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게 돼요. 전 세계적으로 내가 중산주의를 나세우면은 전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서서히 사라져. 알겠죠? 네. 이 중산주의는 나오면 이 중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잡아먹어요. 이거 가지고는 뭐 만들어냈죠, 여태까지? 부자는 계속 부자를 만들어주고, 그죠? 부자는 계속 부자고,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?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걸 만들어주는 걸 아주 열심히 해줬어, 이게. 그죠? 그래, 부익부 빈익빈이야. 약간의 돈을 버는 듯한 느낌만 주다가, 그 다음에 거지를 만들어요. 무슨 말이냐면,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야. 그러니까 마약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, 이 자본주의가. 마약을 먹으면 이게 처음에 기분이 좋죠, 그죠? 마약을 안 먹어봤지만 먹어봤다고 생각하자고. 마약을 먹으면 처음에 기분이 되게 좋아.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, 마취 해본 사람 있지? 마취. 간호원이 딱 와서 마취를 할 때는, 간호원이 이제 할 때도 있고 마취사가 하기도 하는데, 마취사가 와서 주사약을 간호원한테 주면은 누워있는 환자의 이 링겔선이 있어. 링겔선에다가 마취약을 탁 꽂아요, 이렇게. 그걸 마취약 크진 않아. 그걸 탁 주사줄에 꽂으면 환자 몸에 들어가는 게 1초도 안 걸려. 그 주사바늘 빼기 전에 의식이 가버려요. 가는데 굉장히 이 환상적이야, 아주 그냥. 기분이 좋아요.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취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마약이야. 딱 먹으면은 굉장히 좋아. 근데 이 마약은 뭐를 많이 소비하냐면, 에? 이게 뭐예요? 인슐린. 마약은 인슐린을 엄청 소비해버려. 사람들이 전체 오고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진도가 나가면 안 되겠어. 에? 자, 그러니까 마약은 인슐린을 급격히 소모해버리니까 사람이 한평생 쓰는 인슐린이 사이다 한 병 정도 돼요. 요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. 공평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야. 요게 저울이야, 저울. 저울에 추가 똑같이 얹어놔야 돼. 그러니까 요게 평등하단 말이야. 그런데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저울에 인슐린이 똑같이 나와. 그러면 인슐린을 잡아먹는 것은 뭐냐? 마약. 또 뭐가 있죠? 콜라, 술, 사이다. 뭐 이런 거 좀 먹으면 빨리 취하고 우리 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설탕. 뭐 이런 것이 인슐린을 많이 소모해요.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나중에 이거 뽑을까? 좀 이상하네. 좋긴 한데, 강의하는 사람이,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 모든 사람한테 나오는 양은 일정해, 한평생. 여기 뭐 의사 선생도 있지만. 그런데 이것이 마약이나 콜라나 사이다나 술이나 담배, 이런 걸 먹으면, 많이 없어져, 안 없어져요? 없어지겠죠? 그래가지고 이게 빠른 시일에 인슐린이 없어져 버려. 그러면 혈관에 인슐린을 맞아야 돼, 안 맞아야 돼? 맞기 전에 뭐가 오죠? 당뇨. 그러니까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하냐? 이게 뭘 하냐면 우리 몸에 지방이나 영양분이 들어오면 이걸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트럭이야, 트럭. 이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몸에 있는 포도당이나 당분이 소변으로 다 나빠져버려. 이 날라주는 인슐린이 없으니까 여러분 몸에 트럭이 한 대도 없어지는 거야, 다.
그러니까 영양분은 위장에서 다 나오는데 그거를 실어 날르는 이 택배차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몸에 영양분이 오줌으로 다 빠져버려.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? 당뇨병이 생기는 거야. 알겠죠? 네. 그러면 이 당뇨병이 오면은 그냥 인슐린을 죽으니까, 오래가면 죽으니까 이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야 돼. 그래서 이거는 몸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준 기본량이 있어요. 이 기본량에서 0.1mm도 추가해서 주질 않아. 알겠죠? 오케이.